안녕하세요. 성공스토리 만남의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화내면 한번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웃을 일이 없는 각박한 세상이야말로 바로 웃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하는데요. 여기 웃음이 싱그러운 만년 동안 재치 있는 말 한마디로 대중의 웃음보를 터뜨릴 줄 아는 국민 개그 우먼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1980년 데뷔, 33년째 개그의 현역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녀 이성미. 대한민국 대표 개그 우먼으로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다가 지난 2002년 캐나다로 훌쩍 떠났던 그녀. 그 후 7년 만에 복귀하여 더욱 밝은 모습으로 브라운관과 라디오를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다. 말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항상 마음의 귀를 열어두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해주며 웃음을 전해주는 그녀. 오늘 개그우먼 이성미와 함께 그녀의 인생 철학과 성공 시크릿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새 방송에서 자주 뵙는데 바쁘시죠? 그게 아니라 제 방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요? 요새는 워낙들 뭐 제 방, 3방, 4방까지 나가니까요. 네. 그게 계속 돌려져서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아, 그럼 예.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세요? 그냥 뭐 요새는 건강 프로그램 나가서 저는 삶을 다시 바꾼 케이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나가는 프로그램하고 뭐 요것저것 예. 그냥 예. 적당히 하네요. 아, 예. 보통 이제 방송하실 때 네. 진행도 하셨고 예. 또 이제 출연자 여러 출연자 중에 한 명인 패널도 하셨는데 네. 그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면? MC가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아, 거잖아요. 예. 예. 편해요, 되게. 네. MC는 듣기만 예. 하고, 네네, 이렇게 다리만 네. 놔주면 되는데. 아, 저도 지금 편합니다. 되게 그래서. 편해요. 예, 네, 제가 알죠. 근데 이제 게스트로 나가면 예.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예, 예. 예. 저는 게스트가 되면 내 얘기를 많이 쏟아내야 되고, 예. MC가 되면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저 얘기를 잘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누워 계셨습니다. 코미디도 하셨고 예. 개그도 하셨고 예. 진행도 하셨고 예. 그럼 지금 거의 30년이 넘었는데 예. 중간에 공백기도 있으셨죠? 예, 이것저것으로 한 7년 캐나다도 갔다 오고요. 예. 개인적으로 가수도 좀 했어요. 아, 그러세요? 내장을 내서 다 말아먹었습니다. 아, 예, 예. 그럼 그 노래 예. 한마디 그중에서 하나 들어볼까요? 일단 말아먹었기 때문에 예.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없어서 예.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제가 캐나다에 가서 살다가 예. 많은 분들이 유학을 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이민을 갔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떠났다가 다시 7년 뒤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케이스죠. 예. 그런데 어떻게 그 7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네. 다시 방송 활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30년 동안 롱런을 하는 무슨 비결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제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뒤에 계셔 주셔서 저희는 네. 어쨌거나 네. 인기라는 네. 걸 먹고 사는 직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세월 동안에 그런 것들이 녹아나는 방송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같이 가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네. 그 세대들이 흘러가면서 그 나이 또래들이 찾아주시는 거죠. 아. 예, 그리고 공백기가 있고 나서 처음에 돌아왔을 때 아, 내가 다시 이 자리로 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와서 방송을 하면서 제가 놀던 물인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아, 처음에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 마음먹은 게 아, 내가 개그맨 처음 데뷔했을 때 시절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오히려 데뷔할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7년의 공백이 7년 동안에 한국을 떠났다는데 한 70